생활에 꼭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광진구의 알짜배기 정보 프로그램 굿라이트. 짜잔! 구민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꿀 생활 정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석 연휴 동안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코로나19 검사는 광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로, 병의원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에 검색해 주세요. 두 번째,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7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 준비는 전통시장으로 가보자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일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11일 일요일과 12일 월요일에 오후 7시 이후 내 집 앞에 배출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서 방금 알려드린 세 가지 정보 꼭 기억해주세요.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제11회 광나루 어울마당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광나루 어울마당은 제27회 광진 구민의날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데요.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광진 숲나루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진 구민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15개 동별 노래자랑과 초대가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광진 대잔치 꼭 놀러오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고 싶거나 다양한 중고 물품을 구경하고 싶다면 광진구민 나눔 장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대공원역 1, 2번 출구 쪽에서 만날 수 있는 광진구민 나눔 장터에서는 재사용 중고 물품도 판매하고 다양한 재활용 체험 부스도 운영하는데요. 이번 나눔 장터에 참가하고 싶다면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우리 구 알짜배기 정보를 찾아 구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굿라이트.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9월. 한가위처럼 풍성한 한 달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굿라이트에서 만나요. 안녕.